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찾아 3만리,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젯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하회에 따른 물가 둔화에 집중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을 일부 줄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도 이런 시장 안에서 두 분의 멘토님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은 쉽게,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재밌고 즐겁게 알아볼 텐데요. 시즌 1, 2 인기에 힘입어 시즌 3로 돌아온 최강 콤비 두 분입니다. 주식 천하장사 쌤과 주디스 멘토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2회차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그 시즌 3 이제 어제 첫 방송 이후에 네. 피디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눌림목은 내 친구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왜 이렇게 좀 딱딱하다. 재미가 없었다. 그냥 두 분이서 너무 이렇게 쭉 혼자만 얘기하니까 네네. 뭔가 소통하는 느낌도 안 들고 이게 끝나고 한 1시간 반 정도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피디님께 좀 꾸짖음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재밌어야 된다. 방송이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앵커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장사님, 장사님 근데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좀 돌발 질문에서 제가 좀 네.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방송할 때마다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막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TV 방송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좀 편안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재미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저 밖에 오늘 비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외출을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딱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저희와 방송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눌림목이라는 어떤 타점을 가지고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이제 검색기를 만들어서 눌림목 그 타점이 오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시즌 1, 2 방송에서 아, 이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셔야 됩니다를 요것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한 어떤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비교가 네.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강연회라든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면 다 고점에서 사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인젠 다 떨어졌다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계속 흐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사지 말아야 될 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야 될 자리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 아무래도 제목이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인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노래 같은 데도 보면 뭐 피처링이든지 저희가 이제 네. 가제로 약간 물림목은 나쁜 친구라는 또 타이틀이 있잖아요. 눌림목은 내 친구, 피처링, 네. 물림목은 나쁜 그렇죠. 친구.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딱 시즌 3에서는 뭔가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이제 물림목은 나쁜 친구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와 천하장사님이 사실은 오랜 기간 친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저는 눌림목 같은 친구인가요? 좀 물림목 같은 친구인가요? 약간 좀 어중간한 친구인데요. 네. 앞으로는 좀 눌림목이 잘 나와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좀 사이가 좀 돈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어쨌든 뭐 친구 관계야. 네. 뭐 계속 막 급등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횡보하더라도 오랫동안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보유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좀 멈추고 네. 그리고 계속 뭐 1년, 2년 보유하고 있어도 내 매수가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 친구처럼 쭉 가기보단 네. 이제 좀 구분해서
이 친구가 좋을 때는 딱 취하고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자리에 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쵸? 좀 이렇게 네. 절교하고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일단 먼저 이런 자리는 사면 안 된다. 물림목 자리. 네. 요거는 진행을 하는데 수연 앵커가 어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좀 체킹을 하면서 갈게요. 아, 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먼저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전사님, 이 자리만 이 자리에 사면 안 된다. 물림목.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아, 근데 이거 방송에 좀 이제 주제선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황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좀 들어가 버리니까 좀 오늘 네. 재밌게 하자고 했는데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주어진 순서가 있지만 네. 순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장치일 뿐. 네. 저희가 순서를 막 이제 뒤죽박죽 가글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너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왜냐면 어제 CPI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네.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시장 보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한번 차트로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3.1% 예상치였는데 그쵸?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하장사님의 말씀대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분석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요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밖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찝찝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저는 좋은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발맞춰서 약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살짝 꼬리를 단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꼬리 달고 좀 그쵸?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CPI가 발표되고 나서도 그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가 나오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록 좀 상승이 나왔지만 꼬리를 다는 모습 다소 아쉬웠지만 앞으로 저는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부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7월 FOMC가 이제 7월 말에 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만일에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베이비 스텝이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멈춘다고 한다면은 8월 달에 또 없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도 네. 전에 우리가 막 이제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불안했잖아요. 그때는 악재만 계속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사실 악재가 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어떤 좀 평화롭게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초입 단계가 아니라 금리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나왔다. 뭔가 이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일단 그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참여를 하는 게 좋은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매매에 참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건지 내가 만약에 뭐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이 종목에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종목으로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셔도 되는지 지금 시장 네. 이제 주식 시장 좀 돌아선 거 아니야? 네. 예, 부동산도 사실은 하락한다고 하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이제 조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막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초입 국면이 아니라 끝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조금 더 하락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약간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뭔가 변화가 없는 계좌 수익률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야 이거 그냥 팔고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저희 이제 눌림목은 시즌3에서는 뭔가 이제 정확한 이제 뭐 추세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지를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뭔가
하겠다면은 괜찮은 지금 시장에 시장이 이렇게 말 더듬으시면은 네. 방송의 재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전화 장관님. 그리고 얘기를 우리 좀 오늘은 길지 않게 네, 네. 좀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좋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시장 좋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볼게요. 시장도 좋고 지금 참여해도 괜찮고 기존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 선정을 좀 잘하면 괜찮고 결론은 종목을 발굴을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종목을 잘 발굴하는지 어떤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되는지,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물림목 친구 갈게요. 오늘 순서는 네. 물림목 종목도 쭉 보고 좋은 종목 쫙 보면 뭔가 이게 수연 앵커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네. 사면 안 돼요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섞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딱 차트만 봤을 때 모르게. 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자,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앵커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네.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네. 만약에 실제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매수를 할 것인지 LG 솔루션 지금 자리 네, 아니면 지금 그냥, 자리 네, 지금 자리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게 여기 지금 양봉이 나오고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그 앞에 있는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이 자리는 네. 너무 너무 지금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왔거든요. 네. 아래꼬리 달긴 했지만 지금 왜냐면 앞전에 있는 또 고점도 있고 네. 지금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막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근데 어제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건 물림목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아닌가요? 이해를 되게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야, 지금 천하장사님이 네, 당황? 뭐 처음에 어떤 네. 몸풀기 문제니까 네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그래도 이거는 우량주잖아요. 답이 우량주고 네. 새로운 시세가 이제 뭐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래서 매수를 하는데 네.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정답도 좀 알려주세요, 천하장사님. 네, 우선은 네.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고점,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딱 전고점에 돌파를 하고 약간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할 텐데 네. 예, 수연 앵커님은 그래도 어제 전, 방송을 잘 그쵸? 이해하셨는지 어제 열심히 배웠으니까 예,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수하시면 솔직히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주디스. 네. 그러니까 저런 자리가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전고점 자리, 전고점에 부딪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통 올라갈 때 잘 안 사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관심을 안 갖고 이게 조금 올라가도 뭐 이때도 그냥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이렇게 전고점 라인에 오면은 와가지고 이제 이게 딱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 선을 딱 그어보면 되는 식으로 이게 전고점이면 그쵸? 선을 긋고선 야 이거 야 돌파했네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돌파했다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날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의지가 강하죠. 그쵸? 네. 주가를 좀 올리면서 방어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LG 에너지 솔루션 나 안전하게 이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좀 해야겠다. 그쵸? 들어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자리는 물림목 자리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는 신원종합개발 한번 볼까요? 신원종합개발 한번 볼까요? 신원종합개발. 자, 잠시만요. 자, 차트 신원종합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딱 보시면은 어제 이제 강력하게 추세 전환되는 신호가 여기 있는 신호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 자, 지금 자리 보시면은, 여기서는 사실,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 여기에서요? 네, 지금 이 오늘 시점에서.
한번 올랐다가 그래도 이제 하락세 음봉을 택해서 3거래를 만들었으니까 네네. 좀 오늘은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음봉이 3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 지금은 이제 좀 담아도 된다. 아닌가요? 땡. 네. 그 뭐 이게 저희가 아직 진도가 네. 어떻게 보면 안 나간 부분도 있지만은 네. 저희의 포인트는 상승한 종목이 정확한 맥점에 왔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눌림목이 어디에도 지금 아직 조정 구간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 네. 있는 저 앞전에 있는 고점 있잖아요. 네. 자, 요거를 이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하고 이제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 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조정이 더 나와야지만 우리는 매수 타점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살 자리가 아니다. 다음 네. 문제는 맞추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거 볼까요, 주디 쌤?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네, SK 이노베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 저 자리가 사야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네. 그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런 구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구간도 한번 보시면은 자,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 자, 이거는 다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제 수현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앞전에 전고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흐름이 굉장히 센데 이 구간에서는 만일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수에 가담하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 지켜볼 건가요?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조금 소극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긴 하고 이런 네. 구름대는 추세선 위에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조금 너무 높다. 조금 네.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담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리킬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리킬 게 없을 것 같아요. 천안장사님이 네. 문제를 쉽게 낸다기보다는 네. 정답을 알려주면서 정답을 유도하듯이 문제를 내시거든요. 네. 그럼 주디 씨 한번 내볼까요? 제가 좀 어렵게 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 차트 보여주세요.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자, 오랫동안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지금 양봉 3개 뜨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이 자리는 어떤가요? 좀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한가요? 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 너무 아직 많이 있어요. 이 빈 공간? 네.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아 추세가 올라가는구나 그때서야 뭔가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까지 올라오면은 매수를 할까요? 지금 딱 보이는 이 초록과 빨간 선 이 요 라인까지? 예. 한 여기까지 올라오면 네. 매수해도 된다. 땡인가요? 정답인가요? 그러면 확실한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보는 거죠? 거래량도 안 터졌고. 이게 추세선 아닌가요? 빨간색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네. 돌파할 때는 가능하다. 네. 네, 지금 자리는 정답은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아직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사면 안 되는 자리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빨간색 이 신호등 추세선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살짝 넘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이 긴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이걸로 벗겨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어떤 좀 대형주, 좀 우량주라고 생각한 종목들을 좀 바닥권에서 모아간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사는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전에 이런 자리처럼 이런 자리도 하락 이후에 양봉 세 개 그리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살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일단 수현 앵커님이 네. 물림목과 약간 사야 될 자리는 조금씩은 알고 있어요. 좀 이렇게 배워가는 느낌이 네. 드나요? 네, 알겠습니다. 천하자산 이번에는 좀 심화학습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려운 문제. 약간 우동생인 것 같아요. 우리 원고에 없는 문제를 냈으면 좋겠어요. 원고에 왜 그러냐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저희가 종목들을 예시 종목들을 네. 미리 이제 원고에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현 앵커가 미리 와서 다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 원고가 유출됐나요? 이건 사도 돼. 이거는 눌림목, 이건 물림목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네. 천하자산이 머릿속에 있는 종목들 준비가 안 되는 우선 제가 지금 네. 방금 이제 좀 좋은 자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네네.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좋은 자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라고 하면은 네.
힌트를 주고. 당연히 매수라는 걸 알고선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또 페이크일 수도 있죠. 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SK텔레콤. 네. 자, SK텔레콤 종목 보면은. 네. 자,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딱 봤을 때 지금은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구간. 뭔가 딱 신호등 추세선도 지금 거의 딱 와 있고 뭔가 주가가 높지도 않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만일에 어떨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고민되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러게요. 상승과 하락인데 네. 저는 안 삽니다. 아, 안 산다? 네. 이건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네. 안 사는 이유는 네. 뭔가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네네. 아,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네. 떨어지고 있다? 네. 아, 그래서 안 산다? 네. 근데 어차피 우리 기준에서는 신흥 추세선이 거의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매수로 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안 사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냥 추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말고. 뭔가 응봉이 계속 나오고 좀 심하게 나오고 여긴 약간 약간 페이크 같아요. 네. 아닐까요? 자, 네. 그러면은 사실 정답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네. 빠지는 흐름이 맞거든요. 그 이후에 화면 좀 저 차트 좀 네, 볼게요. 그 이후에 화면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항상 뭐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쯤 좀 매수로 가담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수현 앵커는 좀 여기서 네.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 굉장히 좀 저희의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네, 좀 일단 근데 재밌는데. 지금 네. 결정적으로 뭐냐면 네. 지금 일단 그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신호등 추세선을 지금 차트에 설정을 했거든요. 네. 설정하니까는 수현 앵커도 쉬운 겁니다. 맞아요. 일단은 네, 일단은 내가 잘 이걸 모르겠어. 근데 차트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짜 모를 텐데 맞아요. 신호등 추세선 위 아래 위 아래 이것만 본다. EXID 그렇죠. 위 아래. 그러니까 이거 아래에 있네. 안 살 거예요. 위에 있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단순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만 잘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속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크게 많이 많은 부분에서 좀 대비가 될 거다. 네. 또 반복학습 한번 해볼게요. 네. 반복학습. 이게 너무 쉴 수밖에 없는 게 차트에 신호등 추세선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거 하나 깔았을 그렇죠. 뿐인데 좀 느낌이 확 달라지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다른 종목 하나 한번 내볼게요, 제가. 자, 풍국주정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 네. 자, 앵커님 차트 딱 보시면은. 하나요? 네. 네. 자, 앵커님 여기 차트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에도 네. 이 추세선,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고 네. 또 구름대 위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살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산다? 네. 그 이유 때문에 단순히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고 구름대 네.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래량도 네. 양봉대 강하게 실리고 그래서 살지 않을까 입니다. 이게 만일에 지금 네. 오늘 차트거든요, 이게? 오늘 차트인데 주디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자, 지금 네. 수현 앵커가 네. 사겠다라고 말하는 게 네. 사겠다라고 말하는 대답이 네. 3초도 안 걸렸어요. 네. 근데 네. 그냥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 절대 여러분들 못 삽니다. 못 사죠. 자, 보세요. 풍국주정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거의 5일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 추세 끝났네. 지금 그쵸? 다 수급이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지금 신호등 추세선,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 녹색, 여기 녹색으로 변한 이 신호등 추세선을 네. 설치를 하고 이 위에 주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단 정답을 근접하게 맞히는 건데 정확한 저희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하락을 해서 20일선이나 이 60일선에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해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의 기준은 무조건 급등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급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오랜 추세를, 오랜 하락 추세를 이런 추세를 벗겨내는 확실한 상승. 상승 이후에 하락. 그러면 이거는 세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한 눌림목 자리에서의 어떤 그 전고점까지의 이 반등폭의 이 수익을 저희는 노리는 겁니다. 이 수익을.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검색기는 이런 찐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상승. 그쵸, 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예, 이 상승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한 오늘 15% 상승했는데 이러면은 추세 돌렸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이 종목을 추려놨어요. 추려놓으니까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지금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한 7개 정도 종목이 바닥에서 확실하게 추세를 돌린 종목은 한 7개 정도 나오고요.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눌림목 패턴 자리, 20일선이라든지 60일선에 눌렸을 때 그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저희가 어제는 기존 검색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완성을 했죠. 네. 그 붉은 기둥 검색기를 붉은 기둥 검색기.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놨고 우리 PD님이 노란톡에 이제 올려주실 겁니다. 붉은 기둥 검색기는 이제 그 바닥권에서 저희의 첫 번째 조건이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추세 전환. 이 종목을 HTS에서 알아서 추출해주는 검색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오는 종목들도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가운데로.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화면 말고 조금 더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검색을 한번 누르면 지금 종목 몇 개 나오는지 지금 7개 정도 나옵니다. 지금 7개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네. 저희가 이제 넣어놨어요. 오랜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을 해서 거래량 기준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 신호수에서 위로 확실하게 돌파한 종목들. 그렇죠. 7개 그러니까, 나옵니다. 예,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보면 아까 풍국주점 같이 이렇게 신호추세선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거를 추출해주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하나 되거든요. 볼게요. 그냥 붉은 기둥 검색기 나온 종목을 하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아세아제지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아세아제지. 자, 이런 종목들이에요. 자, 요거는 생각보다 갭이 떠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나왔거든요. 자, 바닥권에서 신호추세선 아래에 있다가 그쵸? 급등하면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따라가면서 사는 자리가 아니라 야, 이건 튀어 올랐네. 그럼 저게 다시 바닥으로 한번 눌릴 때. 눌릴 때. 그렇죠. 이렇게 눌릴 때.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을 먼저 찾아놓고 그다음에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다음 탑점이 나오는 거. 이것도 저희가 검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거 붉은 기둥 검색기를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이제 오늘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장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거거든요. 네. 세핑이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 좀 그런 용어는 안 되나요? 아, 그냥 새거, 새거라고 하셔야 됩니다. 가장 오늘 그냥 뭐 바로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네. 오픈런인가요? 오픈런?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수현 앵커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금 전까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눌림목 자리, 그리고 나쁜 자리인 나쁜 친구, 물림목 자리를 봤는데요. 제가 정답률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검색기 차트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 완벽히 돌파한 종목들 필터링 해주는 붉은 기둥 검색기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 채팅방 뜹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7942 네 글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진짜 상승하는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검색기 설정 영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하장사쌤의 4종 세트 검색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21선, 61선 기준이 되어 있는 유레카와 ET 검색기 함께 드리고요. 또 기준선 눌림목인 키다리 검색기,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 알려주는 들어매치기 검색기 네 가지 시즌 1, 2에 사용됐던 검색기인데요. 시즌 3 시작 기념으로 딱 오늘까지 들어오시면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검색기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늘 비가 오셔서 그런지 네? 사실은
5시 반 이 시간대가 우리 직장인분들은 아직 지금 딱 퇴근하기 직전이고 이 시간대에 정말 많이 보실까 했는데 노란톡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일단 화면 보시면 우리 피디님이 뭐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한 번 올려주신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지금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이 저희가 어제 찍었잖아요. 자, 어제 네. 방송 끝나고 네. 딱 지금 자막 나오잖아요. 설정 영상 최초 업로드. 네. 자 이렇게 지금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영상 클릭하시고 보시면서 이게 설명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HTS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네. 뭐 영문 기준이에요. 그쵸. 네. 그 설치를 하시면 저희가 왜 이런 기능을 넣어놨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 방송에서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영상은 저희가 되게 재밌게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놨기 그쵸,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붉은 기둥 검색기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노란톡 내 친구 눌림목 검색 후에 비밀번호 7942 친구 사이란 뜻이에요. 네. 7942 입력하시고 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영상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피님 이 정도로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뭐 시즌 한 5까지는 그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시즌 5 정도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피님 재밌나요? 지금 방송 괜찮나요? 조금 더 재밌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네. 저희가 피디님도 예측을 못했던 걸 한번 이벤트를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수연 앵커한테 네.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이제 중간중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검색기가 한 13개 정도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걸 13개. USB에 담아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USB 담아서 네. 오늘 만약에 뭐 한 세 분 뽑았다 그러면 네. 보내드릴게요. USB로. 저도 포함인가요? 포함이에요. 좋습니다. 보내도 수연 앵커 네. 방송국에서 네. 네. 담아갖고 이렇게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USB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작은 거 말고 네. 뭐 다른 것들도 좀 담을 수 있는 US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아유, 갑자기 생각하신 건가요? 피디님이 안에서 뭐 얘기가 없으신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USB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님 어려워야 됩니다. 문제가. 네. 자, 문제 내주세요. 눌림목인지 물림목인지. 그쵸? 이거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 조금 뭐 심사숙고해서 제가 골랐는데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얼굴 빼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 자리,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전 느껴지는데, 네, 네. 신혼 추세선이 빨간색이에요. 좀 그렇죠. 애매합니다, 저는. 네, 네. 시청자분들, 이거 매수해야 된다, 1번. 매수하면 안 된다, 2번. 노란톡에 올려주세요. 매수하는 자리다, 1번.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다, 2번. 수연 앵커는 몇 번인 것 같나요? 저는 2번. 아직 매수하면 안 된다. 아직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다? 네. 왜 그렇죠? 빨간색은 금지잖아요. 가지 말라. 아, 신호주선이 빨간색이니까. 네, 추세를 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노란톡방? 네. 노란톡방 보겠습니다. 자, 2번이 훨씬 많아요. 2번이 많고 2번이 네.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안 되는 네. 자리. 그리고 뭐 철봉이님은 1번. 그리고 신나라님은 2번. 2번이 우세하네요. 2번이 좀 압도적입니다. 네. 2번. 그렇죠.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사실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도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네. 사실 정답 공개한 건가요? 지금 2번이 뭔가요?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네.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네. 공개할 때. 자, 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긴장감 있게. 아, 네. 2번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지금 정답이 공개돼 몰랐어요. 네. 아, 미안합니다. 정답은 네. 2번. 네. 자, 2번인데. 자,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 기준에서는 사실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신호 추세선도 아직 빨간색으로 안 바뀌었어요. 수현 앵커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올라갔다가 네. 많이 떨어졌음에도 그쵸? 여기서 많이 떨어졌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살짝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지만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구간은 근데 저 정도 반등이면은 굉장히 아니요. 근데 아마 개인투자분들이 여기서는 사실 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고점까지 돌파할 거다. 네, 고점까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은 바로 요날 나옵니다.
이날. 오히려 근데 그 자리보다 네. 더 위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저기서 사야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21선 검은 색깔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은 이격이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네. 더 위에서 좀 더 비싸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기는 기준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쵸. 앞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쌌던 자리지만 네. 저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그쵸. 말씀하신 거죠.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냐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실한 기준에서 샀을 경우와 네.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는 싸게 사더라도 기준이 아닌 경우는 이건 결과니까 올라간 거지. 그쵸. 저기서 하락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수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상태에서는 색깔이 사실 빨간색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준에 부합했을 당시에는 색깔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쵸.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호동 추세선이 여러분들 그 저희가 오늘 불공기동 검색기도 드리지만 신호동 추세선이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수연 앵커도 계속 정답을 맞추잖아요. 되게 쉽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네. 헷갈리지 않게 맞추는 게 신호동 추세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색깔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걸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하니까 정답에 근접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피디님 신호동 추세선도 지금 올려줄 수 있나요? 노란톡에? 자, 신호동 추세선도 노란톡에 올려드릴 거고 지금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릴 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노란톡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 친구 눌림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친구 7942, 친구사이란 뜻이죠. 입력하시면 불공기동 검색기와 또 신호등 검색기. 신호 추세선. 신호등 추세선 네.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B 한 분 드린다고 했으니까 한 명 뽑아볼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인가요?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을 드릴까요? 아, 저렇게 두구두구두구 해야 된다고요? 2번 중에서 네. 한번 드릴게요. 주디슨이 좀 마음에 드는 필명 한번 뽑아주세요. 그냥. 네. 신중하게 고르고 계세요 지금.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좀 자 일단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마우스 딱 내린 다음에 네. 눈에 딱 보일 그 수연 앵커가 스톱하면 그때 딱 가운데 있는 분 할게요. 네. 자 수연 앵커 스톱 해주세요. 네. 스톱. 자 주식 공부 중님 드릴게요. 딱 가운데. 공부 열심히 네, 하시는 주식 공부 중님 네. 끝나고 제작진께 말씀해 주시면 USB 모음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더 갈게요. 이제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네. 되게 빠르게 진행되네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자, 사명 ENC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명 ENC. 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이것도 잠깐만 제가 좀 화면을 좀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시세가 아니라 조금 이제 앞으로 시세가 나올 건데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저희 말 그대로 정확하게 신호추세선 돌파하는 강한 양봉의 거래량 실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고 신호추세선도 녹색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지금 신호추세선도 색깔이 바뀌고 있고 구름대에 지지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과연 퀴즈인가요? 아니면 퀴즈죠. 아, 퀴즈. 네, 퀴즈. 너무 네. 쉬운 퀴즈 같은데. 아, 쉬운가요? 수연 앵커, 이건 수연 앵커한테 일단은 네. USB 하나 저에게 기회를 이거 틀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네.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 다 말하면 될까요? 네. 매수할 수 있다. 초록색 추세이고 구름대 위에도 있고 추세선 위에도 있고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네. 그럼 뭐 시청자한테 물어봐야겠네.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 매수해야 된다. 1번. 아니다. 2번. 틀렸나요? 올려주세요. 자, 정답이 1번. 1번이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1번이 매수요. 오. 1번이 다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자, 많이 올라옵니다. 2번 뭐 가끔씩 올리시는 분들은 네. 수연 앵커 틀리면 나한테 주세요. 이런 분들. 그렇죠. 올라오고 싶고. 네. 자, 정답 뭔가요? 천하세. 너무 쉬웠던 문제 같은데. 정답은 이건 매수가 아니에요. 다 매수가 아니라고? 사실 매도로 생각하잖아요. 매수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21선 눌림목인데 그러면 보세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요번에서 왜 매수를 하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저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차트에서. 그럼 차트 한번 흐름 볼까요, 그러면? 틀렸어요. 자, 그쵸. 정확하게 매수 타점은 네. 여기가 아니라 네. 저 이날이에요. 네. 왜냐면 이거 올라간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모든 거죠? 많은 분들이 네. 네. 속았죠. 아니, 천하장사. 네. 왜 그래? 신호등 추세도 녹색으로 바뀌었고 위에 있으면 네.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저라면 안 살 거예요라고 말하면은
뭐야 이렇게 좀 반응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네. 포인트를 아, 포인트는 여러분께 오늘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왜 틀릴 수 있냐면 그 천하장사님의 어떤 지금 차트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격입니다. 이격. 오늘 지금 방송 10분 남았는데 어제는 신혼수지선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녹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걸 봤고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신호등 추세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느냐 아니면 신호등 추세선과 좀 가까이 있느냐.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밑으로 다시 신호등 추세선과 가깝게 되려는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는 좀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신호등 추세선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는 뭔가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20일선과 6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제가 신호등 추세선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속은 거죠. 그러네 맞네요. 살짝 속은 거예요. 자 네.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하는 종목은 일단은 찐상승이 나왔다로 판단하는 거고 네. 다음에 사야 될 거는 눌려가지고 눌림목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쵸, 네. 지금 차트 한번 천하장사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 차트는 지금 저 자리, 아까 그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저 자리는 어떤 자리에도 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평선에 아무 거에도 눌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 페이크성으로 한번 문제를 냈는데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눌림목 자리 왔을 때. 지금은 사실 누구든 사고 싶어하는 자리는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갔긴 했지만 여기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격이 좁혀졌을 때 여기가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 그리고 나서 이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좀 그 부분에 헷갈렸는데 네. 지금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네. 천하장 설명을 할 때 네. 네. 지금 수현이가 제 표정을 봤어요. 어떤 네. 표정이냐면 네. 야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거 내 기법 같은데 내 것 같은데를 생각하다가 그러니까요. 아 그 이거 하지 말까 이런 약간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인데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주도 나갈게요. 자 정리할게요. 붉은 기둥 검색기를 통해서 제대로 상승이 나온 종목,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는 종목, 녹색으로 바뀐 종목을 먼저 봐야 된답니다. 먼저 사야 된다가 아니에요. 네. 봐야 된다. 맞아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붉은 기둥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겁니다가 포인트인 거지. 이제 신호등 위에 있고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사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 사야 되는지 예시 종목 보면서 타점이 나오는 자리들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 한번 볼까요? 다산 네트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 이거는 사실 어제 어제 이제 물림목이 가능할 수 있는 개인 투자분이 좋아하는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네. 사면은 물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리는 구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눌림목의 타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떤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구간이 아니라 요 구간에서요. 자, 어떻게 보면 잘 보시면은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나왔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 똑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어도 여기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죠. 그렇죠? 자, 이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차트 한번 제 거 보면서 수현 앵커를 제가 1분 만에 네. 이걸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강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리라면, 자, 이 종목은 사고 싶나요? 이런 자리면, 현재 자리. 다산 네트워크. 여기요? 네. 이 자리. 이런 자리. 하락 추세여서 안 살 것 같아요. 그죠? 안 사죠? 네. 이런 자리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요 자리가 나왔어요. 이 자리는 어떤가요? 이 자리요? 네.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점상이 나왔어요. 뭔가 호재가 네. 뜬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도 상한가 갔어요. 자, 이런 종목을 와 상한가가 이 현상이 나왔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는 그냥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차트거든요.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자리예요. 계속 바닥을 찾아가는 자리인데 어떤 호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 자리가 뭐냐면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출되는 자리입니다. 허? 맞죠? 아, 진짜요? 네. 시동 추세는 위로 점프해서 넘어갔잖아요. 네. 점프해 넘어갔고 거래량도 실려 있고 시동 추세는 위에 있고 이러면은 딱 이날 이런 날 거래량 실린 날 이런 날 시동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옵니다, 이 종목이. 그럼 여기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갔지만 저게 눌렸을 때 사야 되잖아요. 우린 눌림목이니까. 네. 지금 사면 돼요, 안 돼요, 이 자리는? 안 되죠. 그렇죠.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볼게요.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가요? 여기요? 네. 여기도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날 이만큼 또 떨어졌어요, 이 자리는요. 절반 더,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상승폭이? 더 떨어져야 돼요. 이 선이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이랑 만나야 돼요? 어떤 선? 파란 색깔 선? 이거? 자, 정확하게 네. 아, 파란 선, 색깔 선이면 신호목 추세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파란 색깔 선. 그 선은 어떤 선인 네. 거예요? 제가 찍고 있는 이 선. 그게 어떤 선이에요? 이거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 선은? 네. 아, 그냥 가장 가깝게 보이는 선? 네. 주가와 가장 가깝게 있는 선? 60일선인가? 자, 100일선? 10일선입니다, 11선. 아, 11선이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의 기준은 네. 60일선과 21선,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많이 봐요. 네. 그럼 다음 날, 이런 자리는 어떤가요? 아직 좀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네. 그러면? 네. 요런 자리는 어때요? 요런 자리.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네? 더 떨어져야 그러네요? 되는데 아직 못 샀는데 이거 다산 네트워크스 못 샀어요. 네. 이런 자리는 어떤 거 아래꼬리 달리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좀 급하게 빨리 사야 되는 자리인가요? 모르겠어요. 사야 되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 주식 안 해. 나 모르겠다. 네, 이런. 어려워요. 수현이가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아까 뭐 쪽집게 아니 거의 다 왔어요. 자 아직 이런 자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더 떨어져서 결국 떨어지면 떨어져서 이렇게 닿았죠? 네. 자, 이 노란색이 21선입니다. 네. 저희의 21선 검색기 나오는 자리예요. 다산 네트워크스. 이게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냥 허공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떨어졌지? 이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21선에 눌렸을 때 또는 이런 식으로 신호등 추세선에 눌렸을 때 여기에 사는 거예요. 네. 저희는 11선, 5일선 이런 거는 안 봅니다. 최소가 21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그 자리가 맥점이 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올라갔는데 어디서 팔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 하겠지만 저희의 매도 기준은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은 사면 안 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전고점, 몸통과 꼬리의 사이, 이 자리에서 더 갈 것 같아도 정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은 딱 이 정도의 폭입니다. 전고점까지의 어떤 폭,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검색기는 이 앞전에서 이렇게 찐상승이 나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다 돌려보면서 저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 7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붉은 기둥 검색기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이 나오면 채팅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이 종목을 추출해 주는 게 으라차차 검색기예요. 이게 저희가 시즌3의 핵심 무기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이해 되셨나요, 수현아님? 네. 다음 제가, 시간에 더 제가 더 빨리 이해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답변이 조금 애매해요.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수현 앵커가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설명 진짜 잘한다. 원래 정리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붉은 기둥 검색기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고요. 우리 하단에 좀 띄워주세요. 그 자막을요. 자, 노란 톡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도 아까 보니까 우리 PD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검색기 두 개 설정법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 설정하셔서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빠를 겁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저희 오늘 활용했던 검색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내 친구 눌림목 검색하시고 794에 입력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